오, 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미국의 다이버 전문 마이크로 브랜드 딥블루에서 신모델이 사실 신모델이라기보다는 기존 다이버 첫 모델의 신규 다이얼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자극적인 플루메라는 거. 좋아, 좋아. 딱 봐도 뭐 멋진 파도 그림의 다이얼이고요. 딱히 뭐 무슨 의미인지는 무식한 제가 감이 잘안 와서 딥블루 사장님께 물어보았고요. 다이얼을 딱 봤을 때 기분 좋은 여름과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을 넣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답이 뭔가 그림에 대해서 저만큼이나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그림의 원작은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무려 1825년에 제작된 목판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영국 대영 박물관에 있다고도 하고요. 암튼 뭐 잘은 몰라도 상당히 유명한 그림은 맞아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림이 아니고 가격이죠. 인정. 이번에도 잊을만 하면 구독자들을 위한 도그워치 할인 코드 가져왔고요. 참고로 전 예나 지금이나 1원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받기 싫은 건 아닙니다. 저에게 뭐 주는 곳이 없어서 그렇지. 제발 좀 주세요. 300m 방수 다이버 스펙에 헬륨가스 방출 밸브 있고요. 양면 AR 코팅된 사파이어 글래스, 세이코 NH35 일명 농협 무브 있고요. 세라믹 베젤의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 풀룸의 다이얼이고요. 이 모든 걸 갖추고도 사이즈는 40mm. 사파이어 글래스 시스루 케이스백까지를 장착한 15mm 두께입니다. 암튼 결론은 도그워치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가격은 99달러. 관심 있는 분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딥블루 브랜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은근히 예전에 많이 찍어 놓았으니까 굳이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고요. 이번에는 한 가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세라믹 베젤에 추가로 엠보시드 베젤이라고 양각으로 처리된 베젤 옵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근데 살짝 뭐가 생각날랑 말랑 하는데 아 이러면 안 되지. 사이즈도 사실은 43mm, 40mm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43mm는 저한테 없고요. 어차피 대부분 40mm 모델을 선호하시겠죠. 다이얼을 보면 우선 소재는 에나멜입니다. 유광 처리된 표면을 빛에 비추어 보면 살짝 오돌도돌한 표면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다이얼 전체에 도포한 이 야광 도료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화려한 다이얼 그림 때문에 시인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아워 마커가 이렇게 양각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그나마 시간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어 보이네요. 다이얼 디자인을 제외하면 현재 구성으로 나름 뭐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생산한 모델인 만큼 마감이라는 부분에서 특별한 단점은 없어 보이고요. 뭐니 뭐니 해도 딥블루는 야광형이죠. 역시나 주문을 하실 때 옵션에서 야광 실리콘 스트랩 선택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튀거든요. 어디 화창한 야외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이거 뭐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 참고하시고요. 총평입니다. 전에도 몇번 리뷰를 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사세요, 마세요 의견을 드리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 오랜만에 가장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인 코드를 받아왔으니까 어디까지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채널 구독자들이라면 모두가 뭐 아실 테지만 저는 딥블루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뭐 AS나 배송에 대해 물어보셔도 제가 아는 건뭐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형으로서 물어보신다면 이 정도 믿을 만한 스펙이라면 전 세계 그 어떤 마이크로 브랜드도 이 정도 가격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인 건 사실입니다. 99달러짜리 시계를 가지고 뭐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모험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오버하잖아요. 참고로 전 비교적 뽑기도 좀 잘한 것 같고요. 뭐 자주 착용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굳이 더 비싼 다이버가 나에게 과연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